배부르다. 이제 다 먹었네. 많이 드셨네요. 맥주 많이 먹은 것 같아. 지금 계속 소매? 아니요. 나 오늘 맥주만 먹었는데. 아까 소매 먹는다고 하지 않았나? 이러려고 했는데 아, 술 너무 아깝다. 1순위가 애영 씨였고 네,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. 와, 한결같구나. 술을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. 맥주 한 캔도 안 먹나? 아, 유현철 씨가 묵직하게 예, 네, 괜찮아요. 볼수록 괜찮아요. 자상하게 생겨주면서 아, 이것도 더 섣부를 수도 있는데 좀 난 혼자 착각하고 나한테 좀 있는 이런 걸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유한철 씨인가? 유한철 씨. 어? 뭐야? 유현철 씨라고. 명찰에 있는 게 아니니까. 저만 착각할 수도 있는 건데 유한철 씨가 그나마 지금 좀 눈에 들어와요. 너무 다행이다. 좋겠다. 앞으로 스콘을 사다 줘야겠다. 스콘 맛있다. 귀여워해. 동환 씨가 소라 씨한테 관심 있어요. 아니 아까 리액션 중에 최고인 것 같아. 본 리액션 중에 최고야. 아, 나 이제 보톡스 맞아서 안 쏘지는데. 팀장님, 나 내가 말했지? 아, 우리, 나야, 나! 소라씨, 우리가 1회 때부터 너무 얘기하고 네. 싶었는데. 이렇게 상관이니까. 소라씨, 먼저 얘기해서 너무 고마워요. 네, 아. 우리끼리 얘기했거든, 계속. 아, 정말. 아, 솔직하네요. 솔직하네요. 저도 시즌2 때 맞고. 그니까. 제대로 못 웃었잖아요. 아니, 솔직하게 이렇게 귀엽네. 귀엽지. 귀여워, 맞아. 아, 솔직히. 아, 아니, 금방 오늘. 풀려요, 그건 보톡스는. 3개월이면 금방 풀려. 아, 저거 진짜 찢어질 것 같다. 망쳐졌어. 저런 솔직함 좋아. 거기에 피아노가 어디 갔지? 어디 갔어? 누구세요? 어? 몰라, 통화로 왔나? 뭐야? 어? 여기 있는 거 누구세요? 안된다며? 아니구나. 아, 친구. 아니, 네 스타일 네가 이래 빨리 사귄다고? 오, 그런 게 온다니까 그래. 파이팅해라. 그래. 아니, 근데 그 좀 그런 게 있어서 내가 다음에 말해줄게. 그런 게 뭔데? 초기화 됐다는 게 이제 전다민 씨였는데 아예 그냥 제로가 됐나 봐요? 왜 그러지?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.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뭔가. 뭔가 행동을 했어.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그러니까 행동들 있잖아요. 그런 걸 네. 뭔가를 보여줬던 것 같아. 옛날 와이프랑 뭐 비슷한. 뭐 예를 들어. 네네.